7월 1일 날 선출할 예정이었던 의장 선거를 7월 4일로 연기한 것은 좀 더 여야 간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더 변화된 그런 안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네요. 상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에서 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 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다른 또 야당이 받을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당의 정치력이고 협상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원내대표들이 협상하면서 되게 새로운 안들을 많이 기획해서 가져와요. 그게 정치력이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그건 제가 요구하는 거지 여당이 제안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제안하시는 게 제일 좋죠.